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은 공간입니다. 목소리가 이상해서 놀라셨나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AI를 이용해서 영상 더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케치업 강의 영상입니다. 기다리시던 히든도어 현장 영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이번 강의는 인테리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도 한낱 직원일 뿐이라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고객분들에게 3D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 더 실사 같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모든 분들이 VLA를 사용하신다는 가정하에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등 공간 대표 곽동진입니다. 이랬던 이미지가 이렇게. 미리 보기는 잘 보셨나요? 솔직히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낫지 않나요? 이제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3D는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걸 바로 렌더링 걸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밝기를 조금만 조절해 볼게요. 에셋 에디터를 들어가신 후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EV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어두워지고 낮아질수록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조절하시면서 적당한 밝기로 만들어 주세요. 밝기를 조절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재질을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재질만 조금씩 손봐줘도 조금 더 실사같이 나온답니다. 우선 노출 콘크리트 벽면을 손봐줄게요. 스포이드로 재질을 찍으면 에셋 에디터의 재질이 나옵니다. 여기서 리플렉션은 반사값입니다. 반사값을 높여줄게요. 그리고 광도는 낮춰줄게요. 다시 한번 크게 볼게요. 원하는 노출 콘크리트 이미지를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재질을 만든 후 원하는 노출 콘크리트 이미지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벽면을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텍스처 수정을 조금 해줄게요.
다 됐으면 다시 반사각과 광도를 수정해 줄게요. 그리고 이건 제가 발견한 야매 꿀팁입니다. 에셋 에디터에서 범프를 누르고 옆에 사각형을 누른 후 비트맵을 누르신 후 똑같은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 후에 어마운트를 조절해 주시면 조금 더 실제처럼 보인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금속 재질 입히는 방법입니다. 이 옷걸이에서 노란 부분을 금색으로 칠하고 싶으실 경우에 에셋 에디터에서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왼쪽 장을 띄워주세요. 여기에 여러 재질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메탈을 선택할게요. 메탈을 선택하면 여러 금속 재질이 뜹니다. 여기서 원하는 금색을 고르시고 재질 목록이 많이 떠있는 곳에 끌어다 놓아주세요. 그럼 이 금색 재질이 선택된 상태인데 원하는 부분의 페인트 모양을 이용해서 금색 재질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한번 전과 후를 비교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벽면이 아직 마음에 안 들죠? 이럴 때는 노출 콘크리트 텍스처를 바꿔주면 됩니다. 스케치업 텍스처 클럽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무료 텍스처와 무료 3D 모델링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노출 콘크리트 텍스처를 다운받아 볼게요.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광도 등을 수정해 줍니다. 자, 옷걸이의 흰색과 검은색 부분도 광도를 줘서 실사처럼 보이게 해볼게요. 여기서는 메탈값도 한번 높여줄게요. 어때요? 훨씬 낫지 않나요?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